야, 저기는 무슨 북한이야? 분양. 바로 위로 올라오니까 아주 개판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천마산 줄기 아래 넓게 펼쳐진 전형적인, 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뜯어 말리는 난개발지역. 아파트, 빌라, 공장, 창고, 논밭, 그리고 오늘 보실 타운하우스까지 이미 동네 분양업체들이 좋은 말은 다 했겠죠. 저는 그 반대편에 서서 깔 건 좀 까겠습니다. 자, 암만 그래도요, 장점 하나 정도는 있겠죠. 바로 도시가스.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너무나 태연하게 들어와 있네요. 역시나 주변의 아파트, 빌라들 덕분이겠죠. 이게 뭐의 대수라고 그 호들갑이냐. 어허, 모르신 소리. 단독 전원주택에서 난방비의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한겨울 요금이 LPG의 근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도시가스. 많은 분들이 중요 선택지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 비용 때문이죠. 가장 큰 단점, 저는 딱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없이 이 녀석을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가격. 네이버 호가만 봐도요. 응? 평당 1000? 아, 이건 건물가 포함이고 여기 60%를 곱하면 땅값만 6에서 700 정도 부르고 있네요. 평당 200만원, 공시지가에다 현실화율을 적용했더니 나온 가격입니다. 자,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할까요? 아, 물론 공시지가가 조금 못 믿어온 것도 있겠지만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난개발 지역은 보통 신도시 옆에 형성된다고. 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도, 아니 남양주 전체 상권의 중심인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까지는 차로 10분 3.2km. 그냥 길 따라 편안하게 내려가면 됩니다. 참 좋죠? 아니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고? 에이 설마. 아, 이 건물 전체를 다 철거하네요. 무슨 일이죠? 아, 화도운수도로 확포장공사? 화도운수간 도로 확장, 무려 18년을 기다린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는군요. 그 구간 딱 정중앙이 바로 여기 가곡리.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개통된 오남수동간 도로 직접 실제로 타보니까요, 무척 쾌적하더군요. 또 바로 앞에 놓인 수도권 제2순환로 수동IC까지는 13분 6km. 아, 도로교통. 그래서 여길 이렇게 비싸게 던지는 거였구나. CU 있고, 새마을금고, 뭐 부동산, 식당,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버스 정류장도 있고요. 생활상권도 나름 쏠쏠합니다. 편의점, 은행, 식당, 미용실, 이쪽에 혼재된 중소기업들 덕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이 지역 주민들께는 아주 단물 같겠습니다. 다만 늘 그렇듯 앞으로 생겨나게 될 저 위쪽 신축 단지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겠지만, 그 밖에 대형 인프라들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롯데마트 마성역점은 차로 13분 4.5km. 또 그 주변 원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중소병원들이 여럿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엔 이런 것도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쿠팡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하, 되긴 되는데요. 로켓 배송만 되고요. 프레시는 아직이네요. 쓱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 가격이면 이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네. 위쪽에 올라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현장이 엄청 많습니다. 아, 요 아래에도 또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도 또 타운하우스가 있네요. 워워워. 바로 위로 올라오니까 아주 개판입니다. 뭐 예상대로죠. 솔직히 여긴 걸어서 답사를 다니기 조금 무서웠습니다. 개도 그냥 막 풀려 있었고요. 저를 본 사람들 눈빛도 시골도 아니고 공창도 아니고 그렇다고 빌라촌도 아닌 이 애매모호한 분위기. 여러분들은 일단 이 영상으로 충분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 장점, 도시가스 앤드 앞으로 더 쾌적해질 도로망. 이 복잡한 동네 6년, 아니 4년만 딱 지나보세요. 깔끔하게 뻥 뚫릴 신장로가 동네 한복판을 관통하겠죠. 아, 그래서 나는 당장보다 미래 가치가 더 우선이다 싶은 분들께만 조심스레 권해드립니다. 단점, 비싼 가격, 부족한 배송 여건. 남양주 한복판, 이 가격에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암만 그래도 쿠팡 프레시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성비 넘치는 계획 도시를 원하는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아, 남양주는 다 이렇게 비슷하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분위기 영상 바로 이어서 보시죠.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응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